요 안쪽에 보면 양념장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요걸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석박지 국물까지 넣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네. 바로 국물을 나오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 쪽파 좀 주실래요? 네. 자, 이제 다 버무려졌으면 이제야 쪽파를 좀 넣어주세요. 네. 네. 왜 쪽파를 이제야 넣냐면 쪽파에서 또 자칫 진액이 나오면 씁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넣고 양념을 하셔야 파란색이 좀 살아있죠. 초록색 살아있으니까 훨씬 더 이쁘죠. 그러네요.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담아요. 맛있겠다. 요거 철규 씨가 한번 간 한번 보실래요? 아, 네. 김치 좋아하세요? 아, 아까 너무 석박지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요거 요렇게 자, 어머. 엄마의 손맛입니다. 아, 김장할 때 같아요. 그게 맛있어. 김밥도 쌌을 때 그 옆에서 아, 그게 맛있어. 꼬투리 이렇게 주는 거. 어때요? 간이? 아, 우리 엄마가 해둔 거 생각도 나고. 네. 아삭아삭 간이 딱 맞는데 지금. 딱 맞죠. 안 익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생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수시고요. 나는 생것이 좀 좋고 조금 오래 두고 먹겠다 하시면 제가 아까 소금 두 큰술 넣었잖아요. 두 큰술 반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는 바로 한 거예요? 조금 익혀서 갖고 나왔어요. 아, 익혀서. 네. 아주 살짝 덜 익혔거든요. 네. 바로 하는 것도 너무 맛있어요. 혜규 씨,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네. 아, 그래서 마지막 그 국물까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네. 카메라가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뭔가 아삭하면서 네. 아주 신선한 느낌이에요. 신선하죠? 그리고 고춧가루, 물고추를 갈았기 때문에 훨씬 더 단맛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네. 양념 싹 다 썼네요. 와, 설탕은 한 번도 넣으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저 설탕 안 넣고요. 와. 사과하고 그 매실청만 넣었어요. 와, 단맛도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 딱 덮어서 그늘지고 통풍된 곳에서 요거를 익히시면 아주 맛있게 김치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틀 정도. 야, 네. 김치 저렇게 하면 든든하죠. 아주 좋죠. 네. 네. 제가 저, 여러분들한테 한 하루 반나절 된 지금 석박지 갖고 왔거든요. 네, 네. 한번 식사를 해보시겠어요? 아니, 배추도 네.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그렇죠. 배추가 무르지가 않네. 지금 가을 배추가요.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서 짱짱해요. 그래서 지금 딱 요거 석박지 담아 잡수셔야 아 정말 가을 배추 맛을 진짜로 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도 아린 맛도 전혀 없어요. 아린 맛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죠. 국밥에 네. 석박지면 이 계절의 그렇죠. 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국밥이 안 되면 또는 뭐 설렁탕이 안 됐다 그러면 콩나물국 굉장히 시원하게 끓인 다음에 그렇게 잡수셔도 되고요. 요새 무가 굉장히 달큰하니까 무채국 끓여가지고 잡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김치가 뭔가 너무 맛도 시원한 맛도 있어요. 안 익은 것도 너무 맛있는데 드셔보셔야 되는데 막한 것도 맛있고 네. 그냥 조금만 익혔다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아 맛있다 레시피 보여드릴까요? 갈까? 보여주세요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장 전에 만드는 별미김치 특집 2탄 오늘의 메뉴는 석박지입니다 알배기 배추는 세로로 갈라 4에서 5cm 길이로 썰고요. 무는 5cm 길이로 썰어 슬라이스 해주세요. 생수에 천일염 100g을 풀어 배추와 무를 버무리고 그 위에 다시 천일염 100g을 뿌려 1시간을 절여줍니다. 절인 배추와 무는 여러 번 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빼주세요. 냄비에 생수를 붓고 대파 뿌리, 황태포, 양파, 건 표고버섯을 넣어 중불에서 끓였다가 차게 식혀줍니다. 사과와 물고추는 적당히 썰고요. 믹서에 맛내기 국물과 다른 재료를 넣고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큰 대야에 양념,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고운 천일염으로 버무리고요. 배추와 무에 양념을 버무린 후 다시 쪽파를 버무려주세요. 이제 밀폐 용기에 넣어 밀봉해주시면 석박지 완성입니다. 설렁탕 맛집 부럽지 않은 맛있는 석박지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